인명치고는 참으로 기이합니다. 전장태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난날 좋은 인연이 되지를 못하였소. 지금은 고구려의 장수와 신라의 장수로 만난 것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 자, 시작합시다. 그렇게 하지요. 물론 양보는 없을 것입니다. 이럴 말인가. 사실 화랑 시절에 나는 여러 번 그대와 한번 겨루어 보고 싶었어. 그때는 사정이 허락하질 않았지만 이제는 아주 기회가 좋구려. 자, 시작합시다. 화면. 대단하구려! 연계 소문장군! 장군께서도 대단하십니다. 그 옛날 열박산에서 돌을 얻으셨던 것이 과연 헛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소문장군도 마찬가지요! 고구려 조이 집단의 국선자리에 있다지요! 그렇습니다. 장군께서도 화랑들의 풍월주를 지내셨다는 걸 압니다. 자, 계속하십시다. 갑니다! 아! 어디까지나 장수들끼리의 결전이다. 어찌 비열한 짓을 하였는가? 주인을 지키려는 것뿐이다. 목숨을 거둘 생각은 없었다. 장군, 총 공격을 감행해야겠사옵니다. 비열한 신라놈들입니다. 흥분하지 마라. 너희들 역시 내가 위기에 처했다면 그냥 잊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대단하구려, 연계 소문장군. 졌소이다. 다른 무기로 싸울 수 있었으나 어리석은 수하들이 이를 망쳤구려. 무슨 말씀을. 좋은 수하를 두셨습니다. 하나 오늘 이 시합은 지고 이긴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오늘 시합은 무승부입니다. 하면 오늘은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연이 있다면 다시 뵙겠지요. 가자! 바보 같은 놈, 적장 앞에서 나를 한없이 부끄럽게 하였다. 송구하옵니다, 장군. 이 김유신이가 그토록 허약해 보였단 말이냐. 깊이 근신하거라. 앞으로 또 이런 실수를 할 땐 할복해야 할 것이다. 예, 장군. 가자!
포장에 완전히 갇혔습니다. 그래요. 가만 이럴 때 어떡한다. 포장이라. 이보시오, 연장군. 정말 괜찮겠소이까? 아, 가렵다고 하질 않습니까? 장기 두시다 말고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포장이라. 생사를 찢고 뼈를 긁어내고 있어이다. 그 부분을 마비시키지도 않고 또 독한 술도 아니 마시고 말입니다. 자, 못하십니까? 이 포장을 이렇게 상으로 받았습니다. 보란놈이 적진을 뚫고 정면 승보하는 기마병들의 장수라고 그러면 이 상은 골밖을 지키는 진위군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란을 빙빙 돌면서 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왕을 보호한다는 그 말씀이에다. 이 장기파는 볼수록 재밌습니다, 그리야. 어허, 이번엔 마장이라. 마장군이 우리 궁집을 위협합니다, 그리야. 가만, 이럴 땐 사도 쓸모가 있지. 간만 설을 올렸습니다, 그리야. 연장군, 서태의 기록 속에 삼국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 관원장 얘기가 나오지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세상에는 구전을 통하여 그저 그러려니 하는 과장된 이야기들이 있고 또한 신화 속에만 나오는 전설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원장이 당시에 의원의 손을 빌려 신경을 마비시키지 않고 수술했다는 것을 한낱 과장된 허풍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원은 환자의 신경을 둔하게 하는 약재를 갖고 있었지만 관원장이 마다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당시 의원은 화타일 것이고 그 신경을 마비시켜 아픔을 잊게 하는 약을 마비산이라고 하옵니다. 이번에도 그것을 쓰려고 애를 썼사오나 그것이 되지 않았사옵니다. 소인도 의원 생활 40여 년에 이런 일은 처음이옵니다. 지금도 그 숱한 전투에 나가 목숨을 잃고 불구가 되는 병사들은 수없이 많소이다. 장수로서 약을 써서 아픔을 피해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 같소. 자, 어서 깨미시게. 시간이 너무 걸리는구나. 예. 다 되어 가옵니다. 뼈를 깎는 일은 끝이 났사오가 이 상실을 꿰미면 되옵니다. 아, 어서 깨내주시오서. 예. 아파. 예. 혹시 말입니다. 조의 선문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건지요. 지금 연장군은 범인으로서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조의에서 도의 세계로 옮겨가다 보면 어느 정도의 고통 덜어낼 수가 있지요. 모든 건 마음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이란 놈도 역시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면 아픔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가렵다! 자, 더 두시지요. 소문 장군께 올리는 서찰을 매셔왔소이다. 우리 연계소문 장군에게 말이오. 이리 주시오.
답신을 받아오라는 영이 계셨소이다. 답신이라. 기다려보시오. 장군, 적장 김유신의 서찰을 받아왔사옵니다. 답신을 주셨으면 한다 하옵니다. 들어오너라. 무슨 그리오이까 김유신이가 글을 다 보냈다니. 성과 성사의 중간 지점에서 며칠 있다가 한번 보자고 합니다. 비무장으로 말이오이까? 예, 장군. 아니, 그 자를 어떻게 믿고 그곳까지? 신라를 대표하는 장수입니다. 설마니 어린아이처럼 나를 불러내고 유혹해서 다른 짓이 하겠습니까? 하긴, 그렇게야 하겠지만. 알았다고 전하여라. 이미 짐이 다 신녀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일이. 도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학문에 불과한 것이야. 저들이 말하는 도덕경이라는 도학의 경전은 신앙이라기보다는 학문인 것이 학문. 폐하, 학문이 아니라 오랑캐들의 종교이옵니다. 국교 말이옵니다. 저들의 국교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은 우리 고구려를 당나라화 하시는 것이옵니다. 우리 고구려 백성들을 오랑캐들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과 같사옵니다. 닥치라! 짐이 설마 그 정도로 썩고 모르는 줄 아는가? 도교는 학문이라 말하지 않았는가? 자네 대학 박사야. 이 나라 학문기관의 수장이야. 그런 자가 이렇게 답답하고 앞이 꽉 막혔다니. 원. 당나라에서는 도교를 이미 저들의 국교라고 공표를 했사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것을 받아들여 학습당까지 짓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폐하. 당장 영을 거두시고 짓고 있는 학습당을 불사르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온 경전이라는 그 도덕경도 불태우시옵소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검토하였다고 하였어. 왜 이리 답답한가, 대학 박사? 짐은 좋은 것은 무엇인지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백성들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바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야. 도덕경이 어때서? 도교가 어때서? 폐하. 왜 그러지? 저희들 왕족들은 생각이 모두 태학 박사와 같사옵니다. 그 때문에 나름대로 함께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같이 입궁을 하였사옵니다. 왕족들은 태왕인 짐의 일가들이야, 형제들이고.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짐이 많은 일들에 대해 반대를 하고 나서는가? 가장 짐을 도와줘야 할 그대들까지 말이야. 하오나 폐하, 누가 뭐라고 해도 도교를 만들고 창시한 것은 노자이옵니다. 당나라 황실에서는 노자를 자기네들 조상이라고 주장하옵니다. 하오면 우리 왕실에서는 그들의 조상을 받들을 것이 되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이미 폐하께서는 많은 것을 양보하시었고 여기에 이르셨사옵니다. 저들은 분명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옵니다. 이쯤에서 모든 것을 경계하시고 다시 살피시옵소서. 오랑캐 조상을 우리 백성들에게 믿으라 할 수는 없사옵니다. 헤아리시옵소서, 폐하. 헤아리시옵소서, 폐하. 폐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외교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하오나 왕국 내에서 도교를 강설하는 학습당을 짓는다는 것은 열성조의 부끄러운 일이옵니다. 어서 학습당을 부수고 도교의 도덕경과 천존상이라는 그 귀신 나부랑이 그림을 불태우시옵소서, 폐하. 짐도 태제 시절 태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왕족들도 그래. 짐은 지금 조용하게 나름대로 국가 부강책을 시행에 옮기고 있는 중이야. 근데 작장들을 해서 몰려와 왕족들이! 돌아들 가라. 도교 이야기는 그만하고 싶다. 다들 돌아가어서. 뭘 하는가?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는가? 예, 폐하. 짐의 말이 말 같지 않은 것인가? 경은 왜 안이 가는 것이야? 폐하, 신은 오늘 죽음을 각오하고 이곳에 왔사옵니다. 학습당과 도교 강서를 폐하라는 영을 듣지 않고서는 물러갈 수 없사옵니다. 무엇이라 물러가지 못할까?
못 가옵니다. 이대로는 갈 수 없사옵니다. 도학과 그들이 내린 경정과 지금 짓고 있는 저 학습당을 다 없애신다 말씀하시옵소서. 물러가라 하였다. 어차피 죽기로 작정했다고 하였사옵니다. 이보시오, 이 박사. 폐하께 이러시면 아니되오이다. 이것은 왕궁하고도 대전이옵시다. 죽기로 작정하였다고 하였소. 민내관도 내관의 수장이라면 지금 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었을 것이오. 대단하구만. 아주 대단해. 왕명 따위는 따를 필요가 없다 이런 모양이야. 밖에 근육안 있느냐? 예, 폐하.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뭘 고정해, 뭘? 근육은 당장 대학박사 이문진을 끌고 가 하옥하라. 다시 형벌의 경중을 논하여 명을 다할 것이다. 예, 폐하. 폐하, 이 박사도 나라를 걱정하여 하는 말이옵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폐하. 어서 데려가지 않고 뭘 하는가? 폐하, 이 나라가 지금 폐하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깊이 병들어가고 있사옵니다. 구모 헤아리시옵소서, 폐하. 구모 헤아리시옵소서, 폐하. 그러고 보니 대학의 학생들이 왕궁 앞에서 시위하고 소리쳐 떠드는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게, 대학의 수장이 저 모양인데 학생들은 오죽하겠는가 말이야. 형부에 일러서 단단히 태형으로 다스려야겠어. 다시는 두 말 하지 못하게 말이야. 폐하, 그쯤 하시옵소서. 대학 박사 이문진은 오래도록 이 조정의 학문의 꽃을 피게 하고 나름대로 우리 고구려의 역사를 정립한 장본인이옵니다. 모두가 그렇게 오냐 오냐 하면서 떠봤더니까 저 늙은이가 제 마음대로 짐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야. 정부의 관리들을 대기하라 하라. 대학 박사 이문진의 죄를 따져 물으라 할 것이야. 아주 단단히 말이야. 되었단 말이지. 천하의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옥에 가둬? 대학의 학생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군사들의 제지를 받으며 끌려가고 해산되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이 조정에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다 없애겠다는 것이 아닌가? 무릇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자는 길을 열지 않으면 그 나라는 길게 갈 수가 없다고 하였네. 대왕 폐하의 고집은 이제 아무도 말릴 수가 없을 것 같사옵니다. 이제 곱비 풀린 말처럼 아무케나 내달리려고 할 것이야. 이문진 박사를 옥에 가뒀는데 어느 누가 나서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옵니다. 달릴 길이 없다는 것이 더욱 가슴이 미어지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쩔 수가 없지. 무슨 말씀이시온지. 어차피 나는 내 살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아니, 대장군. 왕궁에 신궁이 하나 있고 백성들이 참배할 수 있는 신궁이 하나 있지 아마. 그러합니다. 이보게, 원장군. 예, 대장군. 내 부탁 하나 있네. 말씀하시옵소서. 신궁으로 갈까 하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 늙은 육신을 거두고 싶네 그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대장군? 날 도와주기. 그것에서 탄식을 할 작정임. 이 몸 하나 죽어서 대왕폐하께서 깨어나신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는가. 아니되옵니다. 그 무슨 말씀을. 내 부탁이라고 해서 이 사람아. 대장군! 부탁이야. 이대로는 아니돼. 더는 안돼. 폐하께서도 그러하시지. 아, 도교와 표문을 주고받은 지가 얼마나 되셨다고 이번엔 또 공육도 이야기를 하신단 말인가? 아, 참. 고구려도 그래. 한 두어 번쯤 빼어볼 만도 한데 이건 시키는 대로 그저 예예하니 야,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이 큰 대구 고구려가 어쩌다가 이리 되었노 그래? 하긴 뭐 거대한 수나라도 결국 무너졌는데 고구려라고 힘이 안 든다면 거짓말이지. 아엄. 그러니까 이렇게 하염없이 고개를 숙이는 게지. 암, 암. 세상에, 90이 넘은 강인식 대장군이 단식을 시작했다지. 저기 신궁 안에서 말이야. 글쎄 그렇다네. 도기를 들여온 것에 항의하고 표문을 띄운 것도 항의하고 죽음으로써 태양 폐하께 간하는 것이라고 한다네. 세상에, 그토록 나이가 많은 대장군께서 이를 어쩌는가 그래. 근데 저쪽은 온사문 장군 아닌가? 대장군을 지켜드린다고 하네. 또 그 관군들이 몰려올까 봐 그러는가 봐. 대하신 주모 성왕이시여, 평생을 소토와 싸워온 늙은이 강인식이옵니다. 왕건대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해주시옵소서. 이 늙은이 한 목숨 드리옵니다. 대왕 폐하를 깨우쳐 주옵소서. 성왕이시오, 성왕이시오, 부모 살피시옵소서. 성왕이시오. 강인식 대장군이 신궁에서 단식을 해.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 일이 점점 어렵게 되어가는 것 같사옵니다. 이문진에 이어서 강인식 대장군까지. 할 테면 해보라고들 해. 이런 장애를 생각하지 못한 건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하든 신궁에서 끌어내도록 하게. 원사문 장군이 자신들의 휘하 가병들을 이끌고 신궁을 막고 있사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선지라 속수무책이옵니다. 원사문이 여자에게 죄를 크게 물어야겠구만. 이런 폐하, 당사신이 입궁하여 싸웁니다. 당사신 들라하라. 예, 당사신은 들라시오. 전하, 다시 뵙겠사옵니다. 사신께서는 이번에는 무슨 용무를 가지고 오셨소이까? 아, 예. 이번에는 황제 폐하께서 아주 중요한 령을 내리셨사옵니다. 고구려에서는 양국의 친선 증대를 위하여 봉혁도를 바쳐올리라는 지엄하신 폐하의 영이십니다. 봉혁도? 봉혁도를 말인가? 봉혁돌! 그러하옵니다, 전하. 봉혁돌, 고구려의 영토를 표기한 기도다. 지금으로 말하면 1급 군사 기밀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나라는 지금 고구려의 모든 것들이 수록되고 기록된 그것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로서는 봉혁도를 상대국에 전하거나 바친다는 것은 나라를 들어 바치는 일이나 다름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런데 당태종 이세미는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사신을 보내 요구를 해온 것이다. 서기 628년 9월에 이르러